이 경은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개구는 경계하다, 그다음에 두려워하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본심은 양심은 정말 여차하면 놓치게 됩니다. 왜? 욕심이 앞을라.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해라. 이렇게 본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 있는 이야기. 이 깨어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본심을 잘 지니도록 하는, 이게 다 깨어 있게 하는 용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심사, 마음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양심, 자기 본심을 뭐 배양해라. 배양해, 이거 배양할 양자예요. 배양할 양자. 그 다음에 진심. 극진할 진, 다할 진. 진심.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하냐면, 70이 종심이라. 이 말을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자님이 논어에서 종심, 소욕, 분류, 하는 단어를 줄여서 이렇게 종심이라고 써놨어요. 종심. 종심, 소욕, 분류, 구. 이걸 줄여서 종심이라고 써놨습니다. 본심을 늘 깨어 있어서 지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쯤 되니까 욕심이 안 올라오고, 이제 본심이 늘 나오니까 그걸 따라 하더라도 법도에는 넘치지 않았다. 늘 본심이 그대로 가동이 되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심이 늘 가동이 되는 깨어 있음을 하라.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욕심이 안 나오고 본심이 늘 깨어 있으려면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대서원이 꼭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본심이 늘 올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그 다음에 욕심을 내려놓도록 할 때는 신독이라고 합니다. 신독은 삼가할 신자고 홀로 독자예요. 혼자 있는 것을 될수 있으면 상가라고. 혼자 있다 보면 안 보겠지 해가지고 본심을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욕심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삼가라. 혼자 있을수록 더 조심해라. 왜? 나태해지기도 해요. 누가 안 보니까 그냥 게으러지기도 하고, 누가 안 보니까 본심대로 또 생각하지 않고 욕심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내라고 씁니다. 극복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는 극기복내라 그래서 욕심을 자기가 잘 다스려서 예로 돌아가라는 극기복내, 극복. 그 다음에 심제는 마음 따라서 뭐든지 다 간다. 심제 있을 제자예요. 심제. 그 다음에 구구방심이라 해놨습니다. 구구방심. 이는 방심은 방종하는 마음들, 나태한 마음. 그걸부터 내가 구해내.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심. 항상 바른 마음을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40에 부동심이 되어 있다. 부동심. 이거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부동심. 즉, 여기는 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유혹 혹은 욕망, 욕심에. 여러부터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악 10도 8번째 그림이 심학도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게 성리학에 쓰는 성악십도를 보면 참 정리를 잘 해놨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어떤 가르침도 여러분들
본심이 잘 나오도록 하라. 욕심은 안 올라오도록 하라. 이 가르침 말고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불교에서도 똑같이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도록 안내하는 거고, 유교에서도 마찬가지. 이 경이 공경할 경자 삼독, 이게 깨어있으라는 거네.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뭐 욕심은 내려놓고 뭐 본심은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다. 제가 이제 해본 방법은 저는 늘 덕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뭐든지 이런 거 하나도 사용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용할 때도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뭐 땅 덕분이잖아요. 신발 덕분이고 밥 한 숟갈 먹을 때도 밥 해준 사람, 뭐 농사 지은 사람 숟가락 덕분이고 밥그릇 덕분이고, 그래서 늘 여러분이 덕분입니다 하고 생활에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는 게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깨어있게 된다. 그래서 잠이 깊이 들어서 꿈속에서도 덕분입니다 하고 있고, 꿈속에 나와서 눈을 뜨도 눈을 감아도 이 덕분입니다 하면 이 상대방을 공경하는 경자도 됩니다. 깨어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덟 번째 그림이 마음에 대한 공부인데, 핵심은 마음 다스리는 건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려서 마음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걸 싸띠를 해석할 때 어떤 분은 깨어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알아차리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 챙김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다. 이게 이 사띠를 사띠를 중국에서는 이렇게 정념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여기하고 경하고 같은 건데, 유교에서 말하는 경하고 같은 건데, 이걸 이제 세 가지로 해야 돼요. 하나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하나는 알아차려라. 하나는 마음 챙기라. 마음 챙기. 이 세 개가 하나로 똑같은 겁니다. 내가 깨어 있으니까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니까 깨어 있게 되고, 그럼 뭐, 마음도 챙기게 되고. 이 같은 거예요. 어떤 번역이 더 맞느냐, 이런 것은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제 같은 경우는 깨어있게 되면 알아차릴 수 있고, 그럼 마음은 저절로 챙겨진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알아차리다 보니까 깨어있는 게 저절로 되면서 마음이 챙긴다. 뭘 하더라도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는 하나의 세 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요 경자 해석입니다. 경자가. 그냥 한문으로만 할 때는 뭐 공경할 경,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게 깨어있는 이야기 하는. 그래서 이 몸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이다까지는 알았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깨어 있습니다.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가 났다. 그럼 마음을, 화를 다스린다. 그럼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대로 해보자고.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화가 다스려져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리면, 깨어있으면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성질 났구나 하고 알아차는 순간 성질이 가라앉게 돼요. 내가 욕심을 부렸네 하면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정확하게 욕심을 내려놓게 돼. 내가 착각했네, 알아차리는 순간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모든 공부의 종착역은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면 깨어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한결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몰라가지고 마음을 못 다스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공부의 마지막은 깨어있으라. 알아차려. 그래야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게 핵심. 그걸 지금 팔도에서
성악 10도 10가지 그림 중에 8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